옛날에 어느 랍비가 붐비는 시장을 찾아갔어요. 그곳에서 랍비는 이렇게 말했어요. 이 시장 안에는 천국의 큰 상을 약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어요. 그때 두 사람이 랍비에게 다가왔어요. 랍비는 이 두 사람은 많은 선행을 쌓은 사람들이며 그래서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. 라고 말했어요. 주위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그들에게 물었어요.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? 그러자 두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어요. 우리는 광대입니다. 우리는 쓸쓸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다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.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는 선행을 할 때 천국에서 큰 상을 얻을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. 선행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웃게 할 때 우리도 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.